미친 새끼네. 때린다고 우리가. 좋아요 구독 눌러라. 안녕하세요, 또 만약에로 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거인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5살 김천입니다. 군필자인가요? 예. 여자친구는 아직도 못 사겠나요? 조용히 하세요. 오늘 이번에 또 뭐가 있을지, 주제가 뭐죠? 백수로 지내다가 5년 만에 대기업 입사. 그런데 맞선님이 학창시절 날 괴롭히던 선배. 퇴사해 말아. 맞아, 나도 기억나. 약간 괴롭혔던? 근데 나는 내가 워낙 키가 크고 좀 포스가 있어서 그래도 괴롭혔던 사람이 있지. 만약에 그러면 회사는 일단 다니는데 좀 다른 의미로 복수를 좀 많이 할 것 같아. 일단 일을 겁나 열심히 한 다음에 내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열심히 해서 좀 차이 나게끔? 그때 이제 회사에 좀 안정이 됐을 때 뭔가 살짝 폭로를 하는 거지. 근데 맞선임이라는 개념이 거의 진짜 군대에서는 거의 막 내가 못하잖아? 그럼 맞선임이 욕먹고, 내가 잘하잖아? 그럼 맞선임이 칭찬받아. 근데 거의 그냥 얘를 네가 처음 들어왔으니까 케어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거의 이렇게 봐주는 느낌인데, 회사에서도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맞선임이면 완전 같이 붙어있는 그건데, 내가 만약에 너무 심하게 괴롭힘 당했으면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좀 다니기 힘들지 않을까? 나는 웬만하면 트라우마로 잘 안 남아. 어떻게 얘를 인생에 오점을 남겨주지? 항상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지고. 나는 약간 그 사람 화장실 들어갔을 때 불을 끄고 나오면 되거나 똥냄새 스프레이를 막 뿌려놓고 다른 사람들 화장실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똥방귀쟁이라는 거 진짜 유치하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즐거울 것 같아. 막 혼자 웃으면서 소심한 복수를 계속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대나무 숲에 올려야 되나? 대나무 숲에 올려야 되나? 아니면은 약간 탕비실 같은 데 가서 뭐 약간 더 위에 있는 사람의 수다를 떨면서, 뭐 회사 생활은 괜찮아요? 사실 어극 하면서 왜 자꾸 눈물이 나지? 이러면 왜 그러세요? 말씀하신 무슨 일 있어요? 사실 그분 있잖아요, 땡땡씨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저를 많이 때렸었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어른이니까 일만 열심히 하면 되죠.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 근데 대기업 정도면은 뭔가 그 맞선님이 자기 과거를 좀 그 폭로 당하는 걸 두려워하고 더 잘해주지 않을까? 나한테? 그렇거나 아니면 기억을 못하거나.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다, 원래 가해자는. 너무 싫다.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회사를 어렵게 들어갔는데 걔 때문에 내 앞길을 또 막는다는 거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스스로 더 잘 일어서야지 진짜 복수 같아서. 이런 거 3일간 세워서 쓴 기획안 자기 걸로 돌렸어. 미친 새끼네. 괜찮나? 나갈래요 그냥. 떡은 피하라고. 너무 싫은데? 근데 그 맞선님이 만약에 우리보다 일단 먼저 들어갔잖아? 그 대기업을? 근데 거기서 자기 입지를 탄탄하게 해놨으면은 우리가 기획안을 뺏기든 뭘 하든 그 신입이 왜 저래? 이럴 수도 있잖아. 아, 맞지. 그러면 퇴사해야 되잖아. 왜 자꾸 퇴사기를 선택? 너무. 난 퇴사인가 봐. 난 퇴사인가 봐. 평생 백수할까? 아니, 난 그럴 것 같아. 나는 무슨 사고 한번 칠 것 같아. 열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그 막 속으로 걔 언제 한번 만나면은 진짜 뭐라 할 거야. 막 화장실에서 혼자 막 싸움 연습하고 막. 너 말만 이렇게 하고 진짜 나오면 못하잖아. 씨, 또 집 가서 씨. 너 맨날 속으로 앓고 있잖아. 근데 나는 진짜 아무리 대기업이어도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면 차라리 그냥 내 마음 편한 데서 조금 받고. 현실적이지 못하나 너무? 아니,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갑자기 그 사람이 잘해준다 해도 욕해도 돼? 너무 좀 그럴 것 같아. 갑자기 저 사람이 잘해주면은 그게 보이잖아, 눈에. 너 군대 가서 그런 적 있어? 선임이? 아니, 나는 군대에서 뭐. 나는 그냥 대화를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때 돼서 진정성 있게 다가와도 안 보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절대. 약간 좀 이기적이고 그럴 것 같아. 아, 날 미워했던 사람들은 많았지. 그치, 너 미워했던 사람 많지. 날 질투한 거지. 나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태어난 건데. 근데 나도 날 싫어하는 형들이 너무 많았어. 넌 왜? 누나들이 날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만할래. 개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안 해. 나도 그랬어. 주변 오빠들이 날 너무 좋아해서. 못해서. 아, 싫어. 난 그럼 복수할래. 그럼 복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할 거야. 근데 퇴사할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놓고 좀 즐긴 다음에. 근데 그런 사람이 회사 멀쩡히 다니면서 괜찮은 척 하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좀 그렇다. 그런 사람도 분명 어딘가 있을 텐데. 아, 그러면 너 누나를 괴롭혔던 사람. 네, 맞선님이? 엄청 괴롭혀서 누나가 엄청나게 힘들어했던 거야. 그럼 다닐... 다닌다고? 다닐만 하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복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 가족을 괴롭혔던 사람이 나랑 같은 공간에 있다고? 그럼 너처럼 소심한 복수라도 계속 하지 않을까? 나도 만약에 내 동생을 괴롭혔던 사람이 있다면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만약에 그러면 좀 더 높여서 약간 내 동생을 많이 괴롭혔던 교사?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정말 많이 찌질하게 많이 복수해. 뭔 소리야? 왜? 너 동생 괴롭힌 사람 있으면은 우리 친구들 다 불러서 때린다고 우리가 술 먹어서 얘기했는데 그 셋. 이제 기분 좋은 질문으로. 네. 내 후임으로 들어왔다. 아, 후임으로? 걘 뒤진 거지. 걘 죽은 거.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내 후임으로 들어온다고? 후임으로. 근데 나는 그 사람 퇴사하게 만들 것 같아, 어떻게든. 어쨌든 사람마다 버티는 방법이 다른 거니까 뭐 퇴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버텨서 복수하는 사람들이 있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소연 밑에다 적어주시면 찬우가 직접 달려가서 혼내줄 거니까 이렇게 약간 학교에서 괴롭힌 애들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찾아가면 얘한테 문의하면 얘가 혼내줄 거니까. 아니, 맞지? 응. 아직 중2병이 남아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